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왕에게 이제 그들을 좀 놔줘라, 풀어줘라, 이제 보내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경고도 하시고 또 재앙도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은 강박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놔주지를 못했습니다. 아홉 번의 경고와 재앙을 무시하고 이제 열 번째 마지막 재앙의 경고장을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재앙으로 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게 참 예전에 우리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에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다가 두 번을 연달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전에 미국이 전단지를 배포해서 너희들 빨리 항복하라고, 그리고 이게 터지게 되면 너희들 위험하니까 피하라고 분명히 경고장을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아서 결국은 거기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죽었습니다. 대략 한 20만 명 이상으로 지금 집계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죠. 그 외에도 이제 이 원자폭탄의 그 피해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외에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날, 6일 날한번 터뜨리고, 9일 날한번 터뜨리고, 그 다음에 8월 15일 날두손 들고 완전히 항복하게 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떤 나라들을 치실 때나 또 깨닫게 하실 때에는 예고를 하십니다. 징조를 주시기도 하고, 또 경고장을 내미시기도 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셨고 또 방주를 예비케 하셨습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닥칠 심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혹은 또 직접적으로도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닥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은 그를 믿지 못하고 결국은 때가 되었을 때에 하늘의 창, 땅에 쏙 붙여올라오는 물, 모든 것으로 땅을 물로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롯을 통하여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가장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사위들도 장인어른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롯의 가족들만 모조리 나오게 되었고 구원받고 물론 부인도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돼서 결국 못 빠져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롯을 통하여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아서 불심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재앙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판, 멸망, 이런 얘기들은 사실 축복, 위로하고는 전혀 상반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 말씀 속에서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 저들을 반드시 건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이 재앙에 대한, 마지막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말씀해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재앙이 주는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시작하고 또 과정에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택한 민족들 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모든 민족들 혹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민족들 열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대적들 바로와 같은 이런 대적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역사에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 하나도 옮겨질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계획하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 별들이 우리가 숫자로는 계산할 수 없는 별들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서로 이렇게 공존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만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그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하시고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한 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한 가지 재앙이라고 그래요. 이 한 가지 재앙을 보낸 후에야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순순히 내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은 내쫓다시피 하여서 내보내줄 것이다. 또 하나는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쫓겨가는 것 같지만은 너희들은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너희들 손에는 은금폐물들이 가득하게 쥐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비록 그들에게 학대당하고 고통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보내게 되어질 것이고 비록 쫓겨가는 신세처럼 보여질지라도 실망하지 말 것은 너의 손에는 은금폐물이 들려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금폐물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승리를 의미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쫓겨가는 모습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1, 2절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복에게 될 것을 아셨고 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아셨는데 언제부터 아셨는가?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은 500년 전이 지금부터 이 여기에서 모세 때부터 500년 전으로 거슬려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이미 이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부르셨을 때에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하리니 그 징치한 후에 너희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500년이 흘러서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 이전에도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즉 출애굽기 3장 20절로부터 22절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이 예언의 말씀은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한 대 두 대 맞아가지고는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여러 이적을 보내어줄 때에 친후에 드디어 보내도 되니까 애굽인들은 너희들 은금패물을 구하여라. 그리고 은금패물을 들고 나가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루어지는 일 하나하나가 500년 전이 아니라 사실은 만세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야곱 이 백성들을 택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똑같아요. 500년 전에 우리를 택하시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사 반드시 천국 가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천국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금패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승리하면은 거기에 은금패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들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죠? 다 갖고 나오게끔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은금패물을 들고 나오는 것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승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유진 이겼다라고 하는 상징이 은금패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손에는 은금패물들이 잔뜩 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영화 본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감옥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탈출해서 나오잖아요. 죄도 없는데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나오지 않고 그의 손에는 뭐가 잡혀 있을까요? 통장, 은행의 통장, 구좌 막 이렇게 돈은 돈이에요. 그냥 돈을 들고 나와서 나중에 비 오는데 망치 하나로 파고 나와가지고 그 비 오는 그 물가에서 두 손을 들고 자유를 만끽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그냥 나오는 것도 속 시원한데 자기가 모든 시간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그 전리품을 들고 그 물질을 들고 돈을 들고 탁 나와가지고는 그렇게 승리의 모습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직 기억에 남는데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왜 이 은금패물들을 가져오게 할까? 그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출애굽기 25장쯤 건너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렇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성막을 만들 때 성막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아실랑겠지만 그 쌀 때 뭘로 싸는지 아세요? 정금으로. 금으로 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만들 때도 금으로 만들고 또 좋은 비단으로 이렇게 해서 천으로 이제 하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들고 나온 전리품들을 가지고서 나중에 출애굽기 25장에 가면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만들게 할까요? 성막을 만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진 그 힘이나 물질이나 시간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우리의 물질관이 아 이렇거구나
세상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지만 다 나의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해서 물론 다 드리는 것이 맞지만 구별하여서 드린다 해서 우리는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나의 재물, 나의 힘, 나의 시간을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힘, 시간, 물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서 산소에 이르러 갔을 때에 비석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성도 김권호, 권사 조금녀. 그 밑에 길게 되어 있는 그 데는 이제 성경 구절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한 번씩 생각만 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희 가정은요 처음부터 모태신앙이 없습니다. 제사 지내던 집안이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누나가 아팠을 때에 무당을 불러놔 놓고 점을 치던 그런 점쟁이 그 믿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술을 좋아하시고 담배를 좋아하셔서 방에는 항상 연기가 자욱하게 방도 뭐 여러 개도 아니고 뭐 한바 들어앉아 있는데 연기 뻑뻑뻑 하니까 얼마나 제가 머리가 다 나빠진 것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담배를 피워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합니다. 아버지는요 농사를 지어서 농사 일에만 바쁘셔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혈기가 많으셔서 무슨 작은 일에도 자식들을 때리고 구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요 상처로 얼룩진 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못 듣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그 묘비를 보면 절대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데리고 전도를 한답시고 데리고 나왔는데 안 빠서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 안 믿는다고 목사님 얼굴에다가 그렇게 얘기해버렸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묘지에 그 묘비에 성도 김권호, 권사 조금녀, 부활에 대한 메시지와 십자가가 또렷하게 딱 그려져 있는 그러한 부모님이 되게 해주셨대요. 저의 괴에게는 전혀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전해 갔다라고는 사실이 없었습니다. 내 괴에게는 없었어도 하나님의 괴에게는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괴에게는요 진짜 놀라운 괴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해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올 때에 어떤 자는 심판의 자리로 어떤 자는 생명의 자리로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획만 세우지 않고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중요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발장 끼고 이렇게 계획만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동안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지요. 4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어떻게 하리니? 들어가리니. 이거는요 이전의 사건보다도 더 치밀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지막 재앙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강림하여서 그들 가운데 개입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개입해서 뭐 하십니까? 개입해서 처음 난 것들, 즉 바로의 장자, 또 여종들의 맷돌기에 숨어있는 여종들의 그 장자, 혹은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도 장자들은 완전히 다 죽여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라고 하는 개념은 제일 중요하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우리는 10의 1조 구분해서 드리듯이 마치 장자도 모든 가문의 기업이라든지 모든 가족 뭐 이렇게 대대로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를 다 죽일 수 있었는데 대표로 뽑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렇지만 대표로 죽인 이 장자가 장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죽인 거나 똑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장자를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드디어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라고 엄청난 슬픔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그런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떤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갖고 이제 밖으로 나오면 그 영수증 있잖아요. 그것을 카트 안에 던지거나 뭐 쓰레기통에 버리고 땅에다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영수증을 버린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 대형마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카트를 끌고 그리고 그 품목대로 다 하나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끌고 계산대 앞으로 옵니다. 나 이거 반환 청구할 테니까 돈으로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걸 듣고 범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범죄는 모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지. 나중에 이 마트에서 손해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했는데 마침 잡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CCTV가 밖에도 있었고 안에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CCTV로 다 이렇게 감시해 보니까는 저 사람이 분명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잡아와가지고 경찰에 인계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차장에 세워진 차를 지나가면서 툭툭 열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열려있으면 거기에 물건을 다 훔치고 혹시 주소라도 있으면 주소 훔치고 저기 문 거라지 문도 여는 그거를 가지고서 바로 가서 그냥 다 훔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죠. 어느 날 이 사람이 차를 무는 여는 것이 잡힌 것입니다. 밖에 세워져 있던 그 CCTV에 걸려가지고 경찰들이 가서 그 사람을 연행해서 경찰서로 끌고 가. 왜 나를 잡아갔냐고. 왜 잡아갑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가다가 그냥 차 한번 흔든 것뿐인데 저길 보라고. 저기를 딱 봤는데 그게 뭐냐. CCTV가 거기에 걸려요. 저기에 다 당신의 행적이 담겨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CCTV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를 살펴보시고 감찰하시고 개입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류 속에 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개입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아시죠? 창세기 11장 7절에 말씀해 보면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하나님께서는 인류 속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시죠?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이 가진 이 감시 카메라보다 더 자세히 강림하시고 개입해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계시고 더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개입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빛된 삶이 아닌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개입하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의 사람들, 빛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절대로 빛이 오는 것을, 개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빛의 사람들은 항상 빛된 길을 걸어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사람의 눈에 심히 커 보이게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참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커 보인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커 보이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것까지 뭐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나보다 더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우린 세상 속에서 굉장히 작아 보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 애굽의 신하들 눈에 모세를 보니까 모세 그 사람이 심히 커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니 그들 손에 패물을 들고 나가게끔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커 보이는 사람은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고 또 절충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히 몸쓰는 사람이, 몸부림치는 사람이 진짜 세상에서 커 보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남편이 춤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교회 안 가고 자꾸만 춤추는데 그 댄스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가 가만 놔뒀다가 하도 안 되니까는 그래 남편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남편 한번 기쁘게 해주면 진짜 남편도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교회 나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편 따라가지고 그 댄스장에 같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같이 신나게 막 춤을 추고 막 그랬어요. 신나게 춤을 추고 그때는 좋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일침을 가한 거예요. 당신은 가짜 신자라고. 그 후에 이 남편이 아내 입장에서는 진짜 교회 나오게끔 하려고 그랬는 것이 오히려 부인의 가짜 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버리니까 그 후로 남편이 다시는 교회에 안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큰 거는 사람하고 타협하고 사람하고 절충하고 바로하고 타협하고 바로하고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고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절충하고 타협하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 가짜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7절과 8절 말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애굽 전역에 있게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재앙의 날 속에서도 내 백성들은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평온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갈 수 있다는 거. 교회가요, 시끌벅적하고요, 세상이 나를 욕하고요, 막 나를 혼란스럽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적이 있잖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자꾸 생각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행실과 언어와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가게 하사 태풍 같은 여러 가지의 환난 속에서도 나를 개가 그 혀도 날름거리지 멍멍 이렇게 응 되지 않을 정도로 평온한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참 태풍이 왔습니다. 다 피신했습니다. 그리고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이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강아지! 엊그저께 새끼를 5마리 낳았는데,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제서야 강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새끼 5마리 낳은 그 강아지가 있는 곳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랐습니다. 그 강아지 새끼 5마리가 어미 개 그 품 속에 저 꼭지를 물고 고요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시편 91편 4절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저가 그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재앙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이 재난 속에서도 택한 자녀들 속에까지 개입해 오셔서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별해 주셔서 평온하게 들리지 않게 하나님만 바라게 해 나가신다는 그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나가서 하게 될 텐데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성경 말씀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개입하심과 구별하여 영생을 평안함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세상 속에서 모세처럼 타협과 절충이 아니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더욱 철저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전지전능하심과 참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올 때에도 부끄럽지 아니한 믿음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